끓이기 위해서 송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재료 집에 있는 걸 다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느타리, 양송이, 새송이, 표고버섯 같은 거. 그 다음에 대파. 대파를 넣어주면 스프가 고소합니다. 그 다음에 양파. 밀가루를 양송이 스프니까 화이트 두부 볶겠습니다. 1:1 동량으로 스프를 안치기 위해서 재료를 볶아야 되죠. 그리고 버터를 넣어도 되는데 밀가루도 볶은데 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식용유로 볶아도 되고, 너무 기름기면 이제 식었을 때좀 빨리 되죠. 양파 대파를 먼저 볶습니다. 우수해. 밀가루를 양송이 스프니까 화이트 두부 볶겠습니다. 1:1 동량으로 스프를 안치기 위해서 재료를 볶아야 되죠. 그리고 버터를 넣어도 되는데 밀가루도 볶은데 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식용유로 볶아도 되고, 너무 기름기면 이제 식었을 때 좀 빨리 되죠. 약간 식었을 때 이렇게 넣어가지고 믹서기에 가는데, 노인들이나 어린이가 먹을 때는 곱게 갈고, 그렇지 않다면 영업용에서는 거칠게 갈아줍니다. 보이시죠?
약간 흘러내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가는 것이 약간 시핍성이 있도록 갈았어요.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해서는 곱게 갈아도 되고, 그거의 차이가 맛이 또 느낌이 틀립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럼 이것이 끓는 사이에 이제 거기에 가니쉬를 할까 만들 건데, 휘핑을 쳐서 넣을 수 있어. 수육이 끓는데 다시 한번 데쳐야 돼, 반드시. 왜? 이 제품이나 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굳기도 하거든요. 빨리 삶아버립니다. 다른 상태로 그거를 안 가르면. 생크림 휘핑 친 거야. 이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끓이면은 여기에 생크림을 그냥 좀 더 넣어도 구수하겠고, 그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끓으면 농도가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떡이 되면 절대 안 돼. 내려서 스프를 담고, 담을 때는 반에서 약간 좀 더디게. 그 다음에 생크림 아까 친 거 있었죠? 네. 올리고 바로 여기다 허브를 하나 넣어줘.